Hi, apa kabar? Kami sangat cume Korea Cafe.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Stay at Home을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맞아. 지났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영상 주제는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점,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점,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 수치를 먼저 좀 알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와. 처음에는 두 번째로 많았었잖아. 맞아. 근데 지금 대처를 잘하고 막아내면서 저희가 지금 8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는데, 확진자가 8,961명, 그리고 사망자가 117명, 그리고 완치자가 3,166명입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긍정적인 소식은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맞아. 완치자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요. 맞아. 무려 4배나 더 많아. 이렇게 한국이 먼저 바이러스로부터 아팠고 바이러스로부터 먼저 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보고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볼 텐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20위예요, 순위가.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약 1,518명, 그리고 사망자는 14명, 완치자는 159명. 와, 많이 늘었다. 그치. 제발 2,000명 안쪽으로 이 일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점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MCO. 최근에 한국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예배를 계속 맞아. 위험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회 금지다, 예배 금지다라고 통제를 바로 해버렸잖아. 맞아. 그리고 통제를 우리 한국보다 좀 더 강력하게, 맞아. 강경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뭐, 술집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걸 다 막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서야 막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검문을 하고 있잖아, 경찰들이. 맞아. 이런 식으로 경찰들 또는 이렇게 군인들이 어디 이동할 때도 운전자만 이동하게끔 통제를 이런 식 검문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코타키나발루인데, 코타키나발루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 이렇게 시내에 사람이 없는 건 진짜 처음 봤어. 맞아, 여기는 지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맞아. 지금 8시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 두 번째로 저희가 말레이시아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협조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안 지키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든 국민들이 다 협조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는 없는데, 비교적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 댓글만 보더라도 지난 올렸던 영상들이거든요. 이거 못 보신 분들 지금 보고 오세요. 이 영상 속에 달린 댓글들도 보면 한 90%는 잘 지키고 있고, 맞아. 10%는 아직까지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하는데, 90%면 이거 엄청난 수치야. 협조적인 국민이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저희는 이제 마트도 한 명만 갈 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고 두 명에서 갔는데, 이제 직원분께서 다음번에 올 때는 한 명만 올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물론 록다운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우왕좌왕을 하더라고. 왜냐면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적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잡혀가면서 맞아. 국민들이 스테이 앳 홈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맞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맞아. 제가 어디서 좀 느꼈냐면은, 이태리의 한 시장이 울분을 토하는 영상이 있거든.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자고. Ogni giorno ad uscire per fare la spesa. Quanto la spesa si dovrebbe fare una volta ogni 10 giorni. Come andrà tutto bene se ogni giorno tantissime persone escono per andare a comprare le sigarette? Al posto di prendersi, dato che hanno il vizio del fumo, va bene, non entro in me. Ne prendono parecchie, se li mettono a casa. Non invece escono per andare a prendere le sigarette ogni giorno. Come andrà tutto bene se la gente va e viene dal benzinaio? Ma questa benzina cosa serve se dovete rimanere a casa? Come andrà tutto bene se tantissime persone mi chiamano per andare a fare la corsetta? Ma ragazzi, io corro da 20 anni.
Tra alti e bassi corro da 20 anni. E a Delia, quelli che corriamo siamo massimo una ventina. Tutti che vogliono correre. Ma dove andate a correre? Oggi di domenica. Tantissime persone in campagna a fare barbecue. Ma stiamo scherzando. Italia의 한 시장이 얼마나 낫다 보면 시장이 동영상을 올려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보다 사재기가 많이 없어요. 비교적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있는 곳 사재기로 인해서 큰 문제는 뭐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여성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간호사입니다. 열심히 환자를 치료를 하고 마트를 가는가 아무것도 못 봐. It's not for your veg. There's a little cry in there. I'm a critical care nurse. I've just finished 48 hours of work. I just wanted to get some stuff in for the next 48 hours. There's no fruit, there's no vegetables. I just don't know how I'm supposed to stay healthy. And those people, when people are just stripping the shelves of basic foods, you just need to stop it. Because it's people like me that are going to be looking after you when you're at your lowest. Just stop it. Please. 얼마나 이기적으로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패닉 바잉을 하면은 이런 영상이 올라오겠습니까? 하지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패닉 바잉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말레이시아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다면 이번에는 한국에게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확진자를 찾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집단 예배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 찾아냈어. 다 찾아내서 다 검사하고 확진자는 바로바로 격리시키고 확진자 아닌 사람들도 자가격리시켜버리고 내 몸이 아파서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지. 맞아. 왜냐, 확진 키트가 충분했고 정확한 확진 키트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진자를 추려내고 그리고 확진자를 빨리빨리 찾아내서 자가격리시켰던 그 점을 나는 말레이시아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맞아. 나는 걱정이 그 이슬람 집회에서 그 몇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는데 과연 그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를 진행을 했는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에 맞아. 대해서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국처럼 빨리 찾아내서 확진자를 바로바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검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스루. 자, 이게 드라이버스루 장면입니다. 진료소를 드라이버스루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맞아. 장점이 있고 차 안에서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의사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체계적인 검사를 좀 말레이시아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 A라는 장소를 정확하게 공개를 했어. A의 위치, A의 감염자가 발생한 시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소식을 들으면 방역팀이 와가지고 그 곳을 바로 다 소독을 맞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끔. 세 번째, 대통령 및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기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 지금 오늘 난 기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지금 월급에 30%를 국가를 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4개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트와이스, 쭈미, 나연, 다현, 전현무, 망나래, 이경재, 김영철, 로꼬, 지오, 최예슬, 김범수, 고소연, 박서진, 몬스타엑스, 웬디, 슬기, 조이, 예일이, 아이유, 강다니엘, 손나, 슈퍼주니어, 은영, 엑소, 수호, 카이, 찬열, 레이, 유지태, 이민호, 준호, 홍진영, 김보성, 박명수, 아이린, 방탄소년단, 슈가, 손예진, 성훈, 윤세아, 박효신. 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있다. 저희 오늘
또 무거운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게 좀 봐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스테이 앳 홈을 할 거고 여러분도 스테이 앳 홈을 잘 지켜서 말레이시아가 빨리 건강해지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subscribe and like 줌바라기 스테이 앳 홈